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성탄절. 어, 저 지금 가장 높은 창틀 위에 빈자리는 뭘까요? 여러분 무엇일까요? 잠깐만요 내려온 거 보여드릴게요. 음, 물을 주려고 음, 보다가 보니까 이거예요. 이 해마리아 보성난 어, 또는 기억이 안 나네요. 그 원명이던데 어, 얘는 해마리아 또는 보석란이라고 불리우는데요. 어, 이 느낌이 벨벳같은 어, 귀족적인 거죠. <laughs> 되게 이쁘죠. 그런데 저 이거 산지 구입한지 얼마 안됐거든요. 그리고 북향에서 뭐 꽃이 피겠나 생각했어요. 그리고 여름에 빛이 해질녘에 그러니까는 3시 넘어서 4시 넘어서인가 어느 시간대에 잠깐 들어왔어요.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. 근데 어, 그 밝기는 하지만 햇빛은 전혀 안 들어와요. 그런데 꽃이 피려 고 꽃봉오리예요. 얘가 어, 저는 음, 물론 해마리아도 올해 처음 알았지만 해마리아 꽃이, 꽃은 더더욱 본 적도 없고요. <laughs> 네, 근데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어, 올해도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하, 기원합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하시기를 내년 한 해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감사합니다.